오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오늘 어떤 종목 같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풍원정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풍원정밀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OLED 증착용 금속 마스크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고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오픈 메탈 마스크, 그리고 TV용의 스티팟 마스크, 파인 메탈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미 오픈 메탈 마스크와 스티팟 마스크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파인 메탈 마스크인데요. 이 파인 메탈 마스크는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첨단 소재로서 고해상도의 색상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증착하는 데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입니다. 파인메탈 마스크는 지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디스플레이 산업계에서 일본 다이니폰 인쇄가 독점하고 있는 이 파인메탈 마스크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파인메탈 마스크가 정부 주도의 국산화 핵심 부품으로서 선정되어 국산화를 성공하였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파인메탈 마스크의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량 공급으로 인해서 파인메탈 마스크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1천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보면 작년 1년 동안 매출액 390억, 영업이익 30억이었는데요. 올해 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230억, 영업이익은 27억 원으로 작년 대비 매출액은 74%, 영업이익은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주관하는 8.5G 오픈 메탈 마스크 제조 기술 개발 국제 과정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지난 8월 22일 14% 이상의 상승을 만들면서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최근 5일선의 지지를 통해 저점을 높이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거래량 또한 줄어들면서 급등하는 패턴보다는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지금은 철저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전고점이 24,950원으로서 현재 상승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7,300원,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풍월정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탄탄한 주요 고객사와 함께 이 하반기 실적도 기대해본다고 전달해주셨습니다. 네, 같이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오늘 전문가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